안녕하세요. 운명을 읽는 남자 울랑입니다. 대략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를 내면 30분 정도 사주풀이를 들을 수 있죠. 그런데 이 가격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? 뭘 모르니까 돈을 내고 서비스를 이용하긴 하지만 기본적인 것은 조금만 공부하게 되면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게 저는 조금 안타까웠습니다. 그래서 준비한 수업이 바로 이것입니다. 이번 수업에서는 사주를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를 다룰 것인데요.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만세력을 통해 자신의 사주를 알 수 있도록 필요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. 돈이 아깝거나 사주를 풀이해 주시는 분을 믿기 힘들 때, 내가 내 사주를 알고 싶을 때 우리는 만세력을 통해서 본인의 사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만세력을 보면 정말 알 수 없는 글자들, 정말 외계의 언어라고 생각될 한자만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포기해버리는데요. 여기서는 만세력으로 보는 사주, 그리고 거기에 드러나는 그 문자들의 의미, 이런 걸 중점적으로 해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. 이 강의를 다 보시고 나면 최소한 만세력에 나오는 내용이 이런 것이고 사주에서 가끔 들리는 내용이 이런 것이구나 정도는 알 수 있는데요. 물론 더 깊은 과정까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.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.